네, 여기서 개파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는데요. 최수연 기자 리포트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쟁자인 두 의원을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저는 어떤 계보에 속하지 않고 계보 찬스를 쓰지 않는 평등한 출발선에서 쓴 민주당원이다. 홍영표 의원님은 동의 모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원식 의원님은 민평연이라는. 부엉이 모임은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들었다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해체됐고, 민평연은 고 김근태 전 의원과 가까운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속한 모임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송영길 후보는 전당대회를 분열로 이끌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왜더 성장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문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에 개파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문, 비문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홍보물 등에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우며 은연중에 친문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40%를 차지하는 친문 성향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면 정권 재창출. 검찰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 70% 이상이 동의했는데. 정원도 용인시의회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실시해 한 명을 탈락시키고 당대표 후보 3명을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